예, 스님, 반갑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업무 분장을 해서 일을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업무를 많이 받아서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 잘 쓰이면 그것으로 좋은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힘내서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조건 이 세상에 잘 쓰이면 그것으로 족한 건지, 아니면 내가 만족을 하면서 잘 써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몰라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다이가 답을 정해놓고 그냥 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무슨 정말 제가 모르기는 그 자기 수준에서 무슨 세상에 무조건 쓰이기만 하면 잘 된다. 이런 수준의 수준이 자기가 된다는 과대망상증을 갖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뭐 성인 군자요? 성인 군자도 아닌 게 어디 책맥자 보고 성인 군자 흉내 내려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세상에도 도움이 되고 나도 만족해야 만족할 수준이지. 자기가 무슨 나는 죽을 지금 내일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세상에만 좋은 일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 정도 수준 안 되잖아. 솔직하게 말해가. 안 됩니다. 그래 왜안 되는 게 되는 척 그래 얘기해.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만족하고 세상에도 세상 해가 안 되는 일을 하면 돼. 제일 좋은 건 나는 만족하고 세상에는 해가 안 되는 일. 조금 더 발전하면 나는 만족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 그 정도만 하면 돼. 도움 안 돼도 돼. 해만 안 되면 돼. 알았어요? 예, 그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세상에 잘 쓰이면은 그 좋은 건데, 제가 만족한다는 뜻은,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회사 일을 하고 일을 하면, 서로 옆에 있는 동료들도 같이 열심히 해서 좀더 발전되게 그런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면, 제가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은 옆으로 쓱 빠지고, 일을 더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당연하지. 속상한 그게 왜 생각이 듭니다. 나쁘노? 아, 네가 열심히 하니까 내 100의 일이 있는데 50, 50 하겠는데 네가 60하니 난 40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좀 속상해서 그게 왜잘 쓰이는 속상한? 자기가 건지. 사장이가? 자기가 사장이야? 아니요.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사장도 아닌 게 사장 흉내 내니까 동료들이 볼때안 입고 온 거예요. 마치 지가 성인군자처럼 사장인 것처럼 일하니까. 그, 보니까 성인군자냐, 성인군자는 아니고, 사장 다인 게 사장 흉내 낸다, 이러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거 뭐, 니 열심히 할래? 그래, 니 다이라? 우린 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장한테는 이쁨을 받을지 몰라도, 동료한테는 이쁨밖에는 털렸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알았어요? 저거 세상을 살아갈 적에 좀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게 좋은 거라고 그 좋은 생각하잖아요. 거지, 당연히. 자기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자기가 그래서 사는 건 자기가 선택한 건데, 왜 남보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 자기 좋으면 자기 그렇게 살면 되지. 내가 채식 한다고 남 고기 먹는 사람 욕하고, 인도 사람이 자기는 소고기 안 먹는다고 소고기 먹는 사람 욕하면 어떻겠어? 그, 니는 안 먹으면 되지.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이럴 거 아니야? 내 결혼 안 했다고 다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했어? 안될것 같은데. 그래. 자기가 지금 안될것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응?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건 괜찮아. 사장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자기가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업원 보고 안 하는 걸 자기가 나무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지, 자기 좋을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사장이 보기에 저 월급값 못 한다면 잘리겠지 뭐. 그러니까 사장이 보기에 월급값 못 한다 소리 안 들을 만큼은 해야 그거 다닐 수 있겠지. 더 열심히 하면 사장한테 잘 보이가 승진할 가능성은 있겠지. 그러나 다른 동료 보고 나처럼 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바르게 하는 건 좋은데, 남보고 그렇게 하라 하는 것 때문에 이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분별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뭔가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는 사람들이 다 명이 짧아. 신경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하고 갈등이 심해.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남보고 시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하면 오케이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 열심히 안 하는 걸 보고 왜 인간이 저렇게 하느냐 하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장도 아닌데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뭘 알았어요? 한번 얘기해 봐요. 앞으로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기 주어진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일하는데 옆에 동료가 내 일하는 듯 되게 뭐 도움을 받거나 뭐 자기 할 일을 조금 등한시한다고 해서 그 동료를 보고 내가 배 아파하거나 내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고 하기 싫으면은 못한다 이렇게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어이구 말귀 잘 알아듣네. 그럼 누가 편할까? 제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동료도 편할까 안 편할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게 이게 진리예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게. 나는 좋은데 남이 힘드는 거. 나는 좋은데 남이 힘들면 이 사람이 오래 못 해, 못 참아. 반란을 일으켜. 남은 좋은데 내가 나빠. 저 사람이 이긴데 나는 손해. 그럼 내가 오래 못 참아. 그만두지. 그러니까 관계를 뭐든지 오래 지속하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돼. 그래서 자기 할 만큼 하고 뭐 독특히 동료가 돋보면 돋보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걸 배합할 필요는 없다. 만약 그 동료가 게을러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사장이 아니니까 그걸 누가 지적할까? 사장이 지적하겠지. 사장이 지적을 하지 자기가 지적하면 그 사람 기분 나쁘다는 그건 사장의 일이지 자기 일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사장이 오히려 지적을 하고 갈등이 생기면 자기가 이제 이래 얘기하지 자기 한 것도 동료한테로 슬쩍 줘가 동료가 했다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면 이제 약간 성인의 길에 들지. 내가 많이 해가 잘했다. 너는 왜 안 하노? 이게 성인의 길이 아니고 내가 많이 한 것 중에 일부를 옆에 사람 줘가 사장한테 이 사람이 한 걸로 해가 이 사람이 좀 눈밖에 안 나도록 내가 보이지 않게 도와준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성인의 길에 한 발 들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 자기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너는 왜 못하나? 이거는 성인의 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일이 많으면 못한다고 얘기하고 남을 시비는 하지 마라. 옆에 사람은 시비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성인 혼자처럼 뭐 그렇게 뭐 너무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고 못하는 거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시비하거나 그런 생각 안 하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그게 그렇게 하면 이제 성인 군자의 길에 한 발을 더듬어 놓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